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그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해서 보존적인 치료에 대한 리뷰 아티클이라고 여러 논문들을 검색해서 합쳐놓은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진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을 한번 정리해서 수술적인 치료와 뭐 시술적인 치료 외에 보존적 치료는 어떤 것들이 좀 좋은지에 대한 요약본이어서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이제 하지방사통이 동반된 디스크 탈출증 환자의 보존적인 치료, 우리가 시스테믹 리뷰라고 하는데 2010년도 척추 저널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실린 아티클입니다.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죠. 그래서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그리고 신경학적 파행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 디스크에 대해서 수술이나 주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다고 이제 돼 있고요. 특히나 급성기 다리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디스크 제거술이 가장 좋고 만족도는 65에서 90% 높고 주사는 단기간에 통증을 50에서 85% 줄여준다. 이런 논문들은 많이 있죠. 근데 보존적인 치료에 대한 논문은 없는데 그래서 이그주 수술과 주사에 대한 거 외에 이두 치료법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위험 부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사 치료 외적인 보존적 치료가 보통 디스크 환자에 대해 어떤 옵션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이 저자들은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논문들이 여러 논문들을 이들 저자들이 논문들을 취합한 목적 자체가 과연 보존적 치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또그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고자 이제 논문을 이제 작성하였고요. 그래서 뭐 여러 논문들을 한 번에 그 정리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과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저자 리뷰어들은 급성 통증은 현미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디스크 제거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이제 보존적 치료와 비슷비슷하게 효험을 볼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 자체는 초반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좀 좋은 효과를 보이고 도치료도 이제 초기와 중기에서는 급성 디스크 환자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그 견인 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전기 치료가 다리 저림에 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돼 있고, 그러지만 이제 요통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돼 있고, 보시면은 다른 치료와 견인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이런 거 비교해서 그 신경성형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뭐 효과적이라고 논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마지막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합병증 관련, 이부프로펜 관련된 그 소화기 합병증도 보고 된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아주 강력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는 현미경 수술이 급성기에는 좋고 길게 보면은 약물 치료, 보존 치료가 차이가 없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그런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는 스테빌리제이션 안정화 운동이 효과적이고 도치료도 초기와 중기에서는 다리 통증에는 효과가 좋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전기 치료와 더불어, 견인 치료하는 것이 이제, 초기 환자에게든 디스크 환자에게는 좋고, 약물 치료 관련해가지고는 견인과 같이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발생하였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제 생각을 이제 정리하자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보존적 치료를 길게 보면 먼저 시행해보는 것이 증세 보전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척추 안정화 운동과 함께 견인과 레이저, 초음파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약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이부프로펜이 계속 언급이 되긴 했는데, 부작용 없는 약, 그 소화기 쪽 부작용 없는 약과 함께 전기 자극 치료와 견인을 같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것들 전에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거나 대소변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보존 치료 말고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은 조금 주제는 좀 간단했으나, 여러 논문들을 이제 압축한 논문을 보는 바람에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보존적 치료의 효과, 이런 프로토콜대로 어떤 것들이 좀 시행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